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종민입니다. 박성수입니다. 예. 네. 오늘 위톡 시간에는요, 위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밴드 하고 계신 분이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비만대사 수술이 보험이 되면서 위밴드 제거도 급여가 됐거든요. 근데 위밴드를 과연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위밴드를 하고 계신 분들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은 위밴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위밴드 한 다음에 그 직후에 생기는 급성기 합병증에 대해서 박성수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만성 합병증, 후기 합병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밴드 어떻게 할까요?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도 이제 몇만 명의 환자들께서 이미 위밴드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제 위밴드를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그분들도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복강경 조절형 위밴드 삽입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 위에 쓰여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거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위밴드하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위밴드는 우리가 필링이라고 밴드를 채워서 이 위의 압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피하, 복부 피하, 피부 밑에 심어놓는 그 위밴드를 조절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밴드를 제거하면 이두 가지를 다 뽑는 게 되겠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거하는 것이 왜 좋은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좀 시켜드릴게요. 2015년이죠. 5년, 제가 6년 전에 대한 비만대사외과 학회지에 위밴드 제거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논문을 냈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이 위밴드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한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생겨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리뷰, 좀 고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을 썼었고, 이제 먼저, 사실은 이런 현실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2020년이 작년이죠. 작년에 세계 비만대사연맹이라고 있고, 거기에 있는 공식 학술지에 실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까지의 그 비만 대사 수술을 한 자료고요. 여기 보면 각종 비만 대사 수술의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위 밴드가 전체 비만 대사 수술의 42.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쭉쭉쭉쭉 내려와서 2018년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는 위 밴드가 2018년에는 1.4%밖에 안 되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위 소매 절제술이 55.4%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됐고, 아주 전통적으로 비만대사 수술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위 우회술이 50% 가까이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3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아시아 퍼시픽,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으로 좀 좁혀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위밴드가 2018년에 아시아 퍼시픽 아태 지역에서의 퍼센트는 1.8%밖에 안 됩니다. 급격하게 줄었죠. 근데 좀 전에 보셨던 전 세계 트렌드랑 좀 틀리게, 글쎄요, 아시아 아태 지역의 국민들이 성향 탓인가요? 이 비만 대사 수술의 초창기에는 위밴드가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세계에서는 위 슬라이드 보시면 42.3%가 2008년에 위밴드를 했었는데, 동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82.5%의 비만대사 수술이 위밴드였단 말입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위 소매 절제 수술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 이제 오늘은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위밴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밴드가 82.5%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술하다가 2018년에 1.8%로 줄었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의사들이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수술을 많이 하고 수술을 줄이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런 걸 해봤더니 효과가 어떻더라. 그다음에 부작용이 어떻더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효과가 좋으면 수술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합병증이 많으면 수술이 반대적으로 줄겠죠. 그래서 위밴드가 줄은 이유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4년 전에 미국 비만대사외과학회 공식 학회지에 나온 비만대사수술의 비교 효과를 비교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효과도 비교하고 이제 합병증도 비교를 했었죠. 보시면은 이제 위밴드,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이 대표적인 비만대사수술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위밴드 외의 두 수술, 위소매절제술 지금 가장 많이 시행하는 거, 위우회술 전통적으로 스탠다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수술에 비해서 위밴드 수술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체중 감소 측면과 체질량 수치 감소 측면. 여러분들 체질량 수치는 먼저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네이버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내지는 결정적으로라고 일반인들은 해석하실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밴드는 나머지 두 수술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요약해 드리면, 비만대사 수술 후 1년을 봤더니 위밴드는 위소매절제술 그리고 위우회술에 비해 유의하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란 말이죠. 체중과 체질량 지수의 감소 정도가 작았다. 효과가 떨어지더라 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 두 번째 표는요. 수술 후 1년 뒤에 우리가 비만대사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겁니다. 여기서 본 거는 빨간 네모칸 안에 고혈압, 그리고 근골격 질환,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위식도 역류, 제2형 당뇨 같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들이 어떻게 수술 후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밴드 수술에 비해서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만 대사 수술하고 1년 뒤에 봤더니 위밴드는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에 비해 유의하게 동반질환 호전율이 낮았다. 여기서 동반질환이라 함은 고혈압, 근골격질환, 수면무호흡증,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가장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체중, 체질량 감소의 정도도 덜하고 동반질환의 호전도 덜하다, 위밴드가. 그러니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수술이 현격하게 줄어가는 거죠. 아마도 지금 어떤 병원에 가셔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위밴드를 하세요, 내지 위밴드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만나실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 조건은 비만대사, 고도비만으로 인한 비만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고도비만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은 단순 과체중 환자가 비보험으로 이런 수술을 원한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효과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 하나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합병증 해놓고 줄긋고 단기라고 했는데 합병증은 단기와 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단기 합병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수술 후 단기 합병증이라고 하면 수술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내에 생기는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위밴드 수술, 중간이 위소매절제술, 맨 우측이 위우회술 세 가지 수술인데 까만 글씨가 합병증률, 빨간 글씨가 각각의 수술에 대한 사망률입니다. 위밴드 수술이 다른 두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과 사망률이 적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위 밴드 수술은 위를 그대로 놔두고 밴드를 장착한 거고 나머지 두 수술을 보시면 절제를 한다든지 절제 후 문합을 하는 좀 복잡한 기술이 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률이 위 밴드 수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 합병증 말고 단기 합병증에 대해서는 김종민 원장님이 여러 가지 슬라이드 사진도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일반인들 이거 사진 다 보여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슬라이드 맞아. 다시 할까요? 장기 합병증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밴드로 위밴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좀 올라와서 그런데요. 위밴드는 말 그대로 밴드처럼 생긴 플라스틱 조직으로 위를 이렇게 조이면 뭐 음식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좁아지니까 많은 양을 못 먹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험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세가 더 올라갔죠. 뭐 안 좋은 악명처럼 이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었지만 그런 수술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또 계기가 됐거든요. 이 밴드 풀었던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밴드를 하면 위 바로 식도하고 연결된 바로 아래를 꽉 조이기 때문에 식도염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밴드 한 지 5년 정도 되신 분 31살 된 여자분이 이제 풀고자 해서 왔는데 밴드를 저희가 수술 들어가서 보면 되게 그 위를 덮고 있는 간과 심한 그 늘어붙음, 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간을 안 건드리고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사실 밴드를 되게 심플한 수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뺄 때는 이렇게 간도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아시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밴드를 삽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밴드를 넣으면은 이걸 조이는 거를 필링이라고 그러고 많이 그러니까 필링하는 물을 많이 넣으면 빡필이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은. 근데 언필링 아무것도 안 채운 상태에서 위밴드를 풀려고 들어가서 보면 밴드는 직접 누르고 있지 않은데 밑에 딱딱한 떡살 조직 저희가 유착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위를 위하고 식도 경계선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풀어도 이 조직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그 유착 조직이 위를 누르고 있으면 먹는 게 안 돼서 이 밴드를 풀어도 밑에 떡살은 계속 누르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밴드를 이렇게 딱 풀어놨는데도 여기 조직이 그 마치 굳은 살처럼 누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 제거할 때는 저것도 제거를 해줘야지 완벽한 제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떡살처럼 된 걸 떼니까 아주 이쁜 위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나와야지만 음식물이 눌려있던 게 풀리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풀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넣을 때는 뭐 잘하시는 분은 30분만 해도 넣는다고 그러고 1시간 이내에 간단한 수술이고 배 복강경 구멍도 뭐 흔적도 없이 할 수 있는데 풀 때는 3개 이상의 구멍을 뚫어야 되고 시간도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주변 장기가 얼마나 늘어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제일 만기 합병증 중에는 제일 무서운 경우인데 위 미란이라 그래서 바깥에서 누르던 이 위 밴드가 천천히 위벽을 뚫고 들어가서 위 안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엄밀히 그러니까 위가 구멍이 난 거죠. 근데 구멍이 났으면 복막염이 돼서 어떤 큰일이 났을 텐데 왜 구멍이 난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느냐? 천천히 뚫리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살이 채워지면서 밴드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미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얼음에다가 실을 꽉 묶어놓고 그렇죠. 계속 조금씩 조이다 보면 이제 얼음은 가만히 있는데 실만 분리돼서 나오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를 봤더니 바깥에 있어야 될 위 밴드가 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전형적인 위 미란의 CT 소견입니다. 아, 이분은 수술할 때 위 미란만 해결하고 이 밴드만 빼는 걸로 안 돼서 이제 저희가 루아이 수술까지 같이 했는데요.
위를 열어서 안에 박혀 있는 밴드를 빼고 그다음에 위 루아의 우회수까지 같이 하는 경우라서 한 3, 4시간 수술했어요. 근데 위 밴드 빼는 데만 1시간 반 이상 걸린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가장 최근에 환자인데요. 밴드 한 지 한 7, 8년 정도 되신 40대 여자분인데 간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거의 이거 이렇게 뛰다가 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팍 묻혀 있었던 경우고요. 환자분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 수술할 때 이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자기도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났는데 2시간 이상 수술을 진행해서 밴드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그 아까 당기합병증은 뭐 1%, 사망률은 0.05%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만기합병증이 이제 위밴드 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 됐습니다. 위밴드 수를 시행한 지 이제 세계적으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몰랐던 그런 이제 장기합병증들이 나타난 지 이제 벌써 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밴드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2%도 안 되는 퍼센트로 비만대사 수술의 형태로서는 아주 작아졌는데 그게 왜 그럴까? 첫 번째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입증됐다. 두 번째는 단기합병증에서는 우수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장기적인 합병증이 나오고 그 장기적인 합병증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지 말아야 될 거는 처음에 위밴드 수술을 왜 했냐는 거죠. 나는 체중을 정말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위밴드 수술을 하셨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떨어진다면 결국 수술 목적이 실패한 거죠. 그럼 수술 목적이 실패했는데 넥스트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관점입니다. 지금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위밴드를 초고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밴드,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밴드, 혈압,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밴드를 했는데 체중 감소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혹은 2, 3년이 지나서 쉽게 말씀드려서 도루묵이 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밴드로 인한 합병증은 없어요. 그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환자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6년 전에 제가 발표한 논문으로 다시 요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밴드 수 그때 당시만 해도 6년 전이죠.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 위 밴드 수술을 하신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100명이 위 밴드 수술했으면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봤더니 수술 한 번 더 한다. 뭐 밴드가 합병증이 생겨서 빼든 밴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빼고 다른 수술하던 간에 20에서 30%에 달하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합병증의 발생으로 조금 전에 김종민 원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진들 장기적인 합병증의 발생으로 재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 비만대사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남미에서 보면 밴드의 80%는 수술한다. 이게 이제 정설로 돼 있거든요. 한 번 더 수술한다는 거죠. 그 밴드 부작용을 빼든지 아니면 밴드가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고도 비만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실패를 해서 그런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빼야 되느냐 요거를 고찰을 해본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위 밴드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체중 감소 진행 과정이 어떠냐.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합병증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어느 시점까지를 보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밴드를 제거한다든지 다른 수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부터는 내과적인 치료만으로 아예 전념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될까? 우리 연구에 의하면 위 밴드 수술로 인한 체중 감소 효과는 수술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최대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잘하면 그 최대치를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요요. 우리가 요요라는 건 사실은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요요인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거나 조금 살짝 이제 더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 밴드 수술을 한 이후 24에서 36개월, 3년까지는 체중 감소 효과가 최대치가 될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때까지 체중 감소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으면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체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유지가 100% 잘하면 유지 아니면 체중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술 후 24개월, 36개월이 최대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언제 할 거냐? 첫 번째, 합병증 발생 시 제거하는 거. 이것은 뭐 지금 비만대사외과 의사들이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위 밴드 수술에 장기 합병증이 발생했을 시에는 제거하는 게 맞다. 자, 2번은 제가 추가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결과죠. 위밴드 삽입 3년 후에 합병증이 없더라도 밴드 효과 없이 체중 감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밴드의 압박 효과 없이 본인 스스로의 유지 노력으로 체중 감소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밴드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는 밴드를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봐서는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김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시간 비례해서 합병증이 늘어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합병증 생기면 당연히 빼는 거지만 목표에 도달했거나 3년 이상 기다려봤는데 안 빠지면 또 3년 시점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빼야 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수술을 할 때 빼는 것도 감안을 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 글씨를 써놓으니까 어렵죠. 합병증이 없더라도 밴드 효과 없이 체중 감소가 잘 유지되면 밴드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니까 혹시 혹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밴드 때문이라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식대용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밴드 빼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세 번째는 체중 감소 실패 시. 뭐 이거는 제가 한 조금 전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밴드를 왜 했냐? 나는 단순 과체중인데 조금 빼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체중 감소 실패 시 그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에 관계가 없거든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 체형 말고. 그런데 나의 건강, 난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수면무호흡증 등등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위밴드를 했는데 체중 감소가 실패했으면 다른 것도 치료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위밴드를 제거하고 다른 치료, 다른 수술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줄을 왜 걸어놨을까요? 이 줄근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럼 체중 감소 실패가 뭐냐?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일 텐데,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씨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아래쪽에 영어로 된 표를 보시면 우리가 체중 감량의 목표를 평가해놓은 겁니다. 얼마까지의 체중 감량이 성공이고 얼마 이하로 체중 감량되는 게 실패냐,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어려운 얘기인데, 정상 체중의 한계를 정상 체중의 요까지라 그러면 외과 의사들의 기준에서 정상 체중보다 초과된 체중이 저희는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보다 초과된 체중의 75%를 빼는 게 목표인데, 지금 체중 감량의 실패라는 것은 정상 체중보다 초과된 체중의 50% 미만으로 뺐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 체중에서 초과된 체중의 50% 미만으로 뺐을 때 우리는 의사들은 실패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위 밴드 제거할 정도로 체중 감량이 실패했을 때는
수술 3년 정도 후에 초과 체중의 감소가 50% 미만이 아니고 25%밖에 안 됐다면 이것은 밴드 제거를 하고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을 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25%라고 말씀드리냐면 표에도 나와 있지만 25% 미만의 체중감, 초과 체중의 감소는 동반질환 호전에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들이 밴드를 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이 동반질환이 거의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학적 근거에서입니다. 김 원장님 하실 네. 말 있으세요? 다 그래 환불이라고 쓰셔서 웃겼어요. 저기 체중 감량 실패라도 환불은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kg가 이상 체중인데 100kg이신 분이 10kg도 안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치료 실패고 목표는 한 20kg 이상 빼는 게 이제 목표고 이렇게 환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걸어냈으면 좋겠는 게 벌써 꽤 됐죠?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지가요? 네, 위밴드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빼는 수술이 조금 고달프긴 하지만 넣는 거나 빼는 거나 전문의가 해서 그렇게 뭐 사망률이 있다든지 그런 수술은 아닌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은 제 진료실에 오셔서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외과 의사들의 어떤 고난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응급 상황이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감지해야 되는 팔자거든요. 저희가 그게 좀 늦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위밴드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전국에 꽤 유명한 클리닉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뭐 전문의로 되게 이름난 분들이고 수술도 잘 하시는데 그분들과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제거도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밴드가 절대 이제 뭐 사장돼야 될 수술이란 뜻은 아니고요. 제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위밴드로 모든 비만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